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주방. 식사했습니다. 식사입니다. 네. 이사가 계란 하나 먹자. 아빠의 짓궂은 장난에도 웃어주는 효자네요. 오늘 아침은 장모님 표 건강 밥상. 먹고 빨리 가셔야지. 거기다 아내가 챙겨주는 비타민 주스까지. 과거에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음식 이런 게 이제 조심하게 되죠. 가족의 노력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이후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운가? 네, 쓰고 가셔야지. 괜찮아? 자, 갔다 옵니다. 자,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후 가족의 응원을 듬뿍 받고 도착한 이곳. 사실 최영만 목사가 남양주까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는 어딜까? 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동기예요. 그래서 동기 교회에 와서 오늘 설교를 또 오랜만에 한번 얼굴도 볼 거 해서 부탁을 받고. 이곳은 신학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기 목사의 개척교회. 제 기억 속에 사실 형님 최영만 목사님 하면은 밑줄 짝? 이 도울 선생님밖에 생각이 사실 안 나요. 사실 뭐 그 전에 개그맨 할 때는 개그를 잘하고 나머지 인생 자체는 그냥 우스운 사람이었죠. 그런 최영만 목사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 신학을 하게 된 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부터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네. 너는 내가 뱃속에 품을 때부터 이 땅에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 게 엄마 소원이었다는 그 말 때문에. 10년이란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지만 그 꿈을 이뤘을 땐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되 그렇지 뭐 다 아파. 아이 나만 아픈가. 어머니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된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1도 정도 온도가 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7도면 난 36도야. 초대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집에서 사랑받으면 설거지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집에서 잘하면 분리수거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집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뜻대로 만인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